아. 아. 오, 나오셨다. 오. 오, 나오셨다. 누가 봐도 박명수. 박명수. 선배님. 아. 아, 여기서 한 10분 기다렸어요. 선배님. 누가 뭐? 예, 예, 예. 선배님. 너 문제 안 했냐? 그래서 그냥 다시 복귀했어요. 복귀했다가. 예. 어, 그래? 멘트했는데 예. 아무도 몰라서 그냥 예. 자동 복귀했어요. 어, 여자친구 이쁘다며. 예. 예. 그 뭘, 뭐. 쭉쭉쭉 누구야? 아니,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. 어. 좀 저희가. 예. 그 플라워 버킷 챌린지라고. 그동안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에게. 너는 나한테 고마운 게 없잖아. 이제 생길 것 같아요. 왜? 예. 챙겨달란 얘기. 예. 알았어. 저기 명수 형이 저를 좀 챙겨주고. 우리는 통화가 아니라 예. 욕으로 시작해. 예. 왜 안 와? 아. 이거 하부터. 너무 심하니까. 그게 진짜 친한 사이인데, 그쵸? 너도 세우고 싶지? 예. 회비 내야 200만 원. 200만 원이에요? 지금 약간 상황이 어려워서. 야, 원래 300이었어. 이거 출연료 들어오면 목돈 뭐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새로 출발한다고 네. 눈썹 문신했잖아요. 어.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. 왜 젊어졌다, 진짜 얼굴이. 네, 좀 약간 어, 어. 이게 눈썹을 이렇게 문신하면요. 돈이 안 샌다고 하는. 결혼식 때는 갈게. 아유. 일단은 선배님, 하여튼 저희 뭐 우리 개그맨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현직에서 아직도 건장하신 우리 선배님을 위해서 이 플라워 복귀 챌린지. 아, 네. 하얀 꽃이 이게 순결이야, 순결. 어, 맞아요. 예. 순결. 우리 와이프한테 내줘야지. 아, 그리고 선배님이 평소에 좀 챙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좀 표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.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꽃다발을 그분한테 오늘 또 드리려고요. 그래? 예. 나는 그 이태원에 같이 사는데 예, 예.